Do you know he's back? Do you know he's back? 그래. 세븐틴 계정으로 켰어야 돼. 제목 복붙 수준인걸? 아, 제목 그대로 해야죠. 500만 잔 축하해.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캐럿들 덕분에 꿈을 이루고 믿기지 않는 순간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주 음악의 신 활동이 끝나고 이제 그 기념으로 제가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아까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고 낮에는 샌드위치 먹고 저녁에는 대파 제육덮밥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우동이랑. 아주 오늘 깔끔하게 먹은 것 같아요. 김치 멤버들도 받아갔나요? 아, 오늘 선곡할 때 이제 조공으로 나간 김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진작에 받았어요. 진작에 막 한 보따리 이제 호시 형 덕분에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있어요, 저도. 이 각도가 난 제일 나은데 팔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계속 가면 일단 좀 이렇게 있다 있어볼게요. 누가 후드티 그렇게 찢어진 거 그래? 아, 이건 이런 디자인입니다. 흑발 너무 예쁘다고. 아, 그래요. 이제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와글와글에서도 뭐 믹스테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디노가 음악의 신 뮤비에서는 투톤 컬러를 했는데 흑발로 활동을 하며, TV를 틀어서 드라마를 보는데 엔딩곡에 디노 목소리가 나오며, 뭐 이런 것들 좀 캐럿들에게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위버스 라이브에서 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차피 와글와글에서 나왔다시피 믹스테이프 나와요. 제가 믹스테이프 나오는데 날짜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스포를 좀 아낄게요. 나오는 기간이 멀지 않게 있으니까. 근데 OST도 진짜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 다시 좀 음악의 신 얘기를 좀 돌아오자면, 이번 첫 주 저한테는 좀 많이 특별하기도 하고 다사다난하기도 하고 재밌는 순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눈이 빨갛다고? 눈 안 빨갛습니다. 오늘 컬러 렌즈를 꼈는데 지금 뺐거든요? 근데 지금 뭐 눈이 시리거나 아픈 건 없어요. 음악의 신 최애 파트는? 저는 있잖아요, 쿵치, 팍치, 거기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신나서. 근데 요즘에는 또 파트가 조금 달라진 게, 그 브릿지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두루두루두 두루두루 두루두루두 두루두루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세션이 나오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 이 부분이 이 뭔가 감격스러워. 그래서 네, 요즘은 그 부분에 좀 꽂혀서 듣고 무대하는 것 같아요. 살 빠진 것 같다고?
살 좀 빠졌어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경음하게 신 후기. 아, 경음하게 신. 사실 늘 그랬듯 저는 이제 그게 꽁트였잖아요. 피처링을 할 때 방송 누나한테 늘 말해요. 그 고잉 PD님들한테 하, 나 이거 자신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그냥 일단 맘대로 할 테니까 난 진짜 누나랑 형들 믿어.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사실 형들이랑 같이 하니까 이제 멤버들끼리 이런 티키타카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죠. 재밌었죠. 이게 진짜 그 흐름만 있었어요. 흐름만. 이때 이런 걸 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나갈 거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애드립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지 형이랑 처음 만나서 이제 우피디랑 피처린 씨랑 같이 만나서 처음 대화하는 게 두 번째 촬영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실 그 남정네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협상하는 게 첫 번째 씬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우피디 만나는 거였고 아 제가래 피처린 씨가 확실히 구분시켜야 돼. 피처린이랑 디노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제가 안 할 것 같은 행동들만 이제 피처링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동일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믿어? 괜찮아, 괜찮아. 춤추는 장면. 아, 그전부터 경음하기 신을 이제 캐럿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주변에서 많이 이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언제 피처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피처링 할 때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 난 피처링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쏟고 끝내겠다.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어와요, 피처링이. 그래서 아 이거 감 잃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 많이 하고. 아무튼 이게 경험하게 신의 비하인드고. 또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좀 몇 가지 있으니까 또 뭘 말해볼까. 저녁 뭘 먹었냐고? 저는 제육 대파 덮밥이랑 우동을 먹었어요. 은채의 스타일기 후기. 아, 은채의 스타일기 너무 재밌었죠. 그 뭔가 어떤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굉장히 편하게 수다 떠듯이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라서 좀 많이 편했고 되게 그 작가님들이랑 피디님께서 너무 편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이 내려놓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채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진심이었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걱정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재밌게 얘기했고 저는 사실 어떤 팀의 막내로서 누군가와 대화할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할 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는. 그래서 얘기하면서 보니까 17살에 또 데뷔하셨더라고요. 맞죠?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17살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되게 이게 또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 내가 18살이면 제가 예쁘다 활동할 때거든요. 예쁘다 아주 나이스 활동할 때 그때
지금 이제 25살이니까 제가 25살인 분이 저를 봤으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약간 좀 많이 열려.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누구든 막 엄청 어리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배워가는. 좀 재밌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편집된 것도 있는데 되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이어나가는 흐름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챌린지도 찍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은채님 짱, 르세라핌 짱, 은채 스타일 짱. 아, 짠안녕? 짠안녕 너무 최고였어요. 너무 최고였어요. 정말로. 아우, 신동일 선배님한테 너무 반했고 진짜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 나중에 오래 활동하게 되면 민규 형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근데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솔로에 대해서 제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캐럿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내 입으로도 좀 한번 말하고 싶었어. 공식적으로. 아, 공식적? 그쵸, 나름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믹스테이프이 드디어 나와요. 제가 사실 클래디스에 처음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꿈꿨던 거는 솔로 가수였던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 선배님들이 비 선배님 좋아하고 세븐 선배님 좋아하고 태양 선배님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 너무 사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 가수에 대한 좀 꿈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하게 돼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준비를 음악에 신는 거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만 2kg가 빠졌다는 게 사실 그 내용. 네. 하루만 2kg가 빠졌다는 뜻이 이제 그 뜻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막 하루에 연습을 시상식까지 합쳐서 막 3개, 2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먹어도 빠지고 안 먹으면 더 빠지고 그랬었는데, 진짜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너무너무 신났고 지금도 많이 기대 중이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캐럿들을 봐줄까 이런 고민도 너무 많고. 많이 아껴주세요 여러분, 저의 첫 솔로를. 그 나나투어 이제 PD 형 누나들도 너무 축하도 해주시고 너무 기대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진짜 멋있게 준비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멋있는 결과물로 그 기대와 뭔가 응원을 제대로 난 받고 활동을 했다, 그리고 잘 준비했다를 꼭 보여드리면서 보답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머릿결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컨셉에 맞게 머리를 바꾸고 다시 한번 음악의 신 머리로, 뮤비 머리로 탈색을 하기에는 너무 끊기고 위험하잖아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확 밀어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저도 좀 아쉬웠어요. 원래 저는 뮤직비디오에 있는 모습을 음악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믹스테이프를 많이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끝. 이거를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 OST 맞아 맞아 OST도 아 나 하고 싶으면 아직 끝 안 끝 아직 안 끝났어요. OST도 있어 맞아. OST도 사실 저 그거 드라마 1화의 엔딩 곡으로 나왔는데 엔딩 곡으로 나올 줄은 사실 잘 몰랐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서 OST를 불러봤어요. 아예 이제 범지형과 우지형이 쓴 곡이 아니에요. 다른 곡으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녹음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많이 배우기도 했고 재밌었는데 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사실 이제 아직 완곡이 안 나왔으니까 캐럿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오, 이 터널 조명이 좋네요. 근데 뭔가 그래도 도전하고 싶었었어요. 나 내가 이걸 한번 겪고 싶었고 한 번쯤은 겪고 싶었고 앞으로도 겪을 거라는 생각에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캐럿들이 좀 새로운 디노와 뭔가 아, 디노한테는 이런 게 좀 잘 어울리지 약간 이런 느낌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OST 때 녹음한 저의 목소리와 다 나오면은 아시겠지만 제 솔로 믹스테이프에 나오는 노래 목소리랑 완전 다를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OST 곡 자체가 이카루스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잘 소화해야 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냐고요? 무인도의 디바예요. TVN에서 하는 무인도의 디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힘든 거 없냐고요? 요즘은 정말 재밌게 활동하고 있어요. 재밌고 설레고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캐럿들 반응 궁금하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더 오랫동안 라이브를 할게요. 근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음악의 신 500만 장을 넘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정말 캐럿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렇게라도 찾아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또 무대랑 노래로 보답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활동, 남은 활동도 진짜 재밌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첫 주 라이브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죠? 이제 마지막 주 활동 끝나고 또 한 번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 나올 디노의 모습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음악의 신, 음악의 신은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손오공이 있다면 세븐틴에게 음악의 신도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그리고 이번 시상식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원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요즘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신나게. 그래서 활동하는 게 재밌어요. 신나는 곡으로 활동하는 거라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 거지. 아낀다 때도 그랬고, 뭐 예쁘다, 아주 나이스, 뭐 그런 것들이 다 한참 그때 막 웃으면서 신나게. 그땐 더 힘들긴 했지만 신인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무대에서 신나는 곡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당시 활동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남은 활동도 캐릭터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잘게요. 가서 씻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월요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오늘 월요일 맞죠? 네, 월요일 맞죠? 이번 한 주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보자고요. 안녕. 또 올게요. 바이.